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4페이지에 무슨 건? 점유권. 그건 1번부터 보면 그죠? 1번에서는 간단하게 그지 그 핵심 단어 한번 찾아봅니다. 지시를 받아. 뭐를 받아? 지시를 받아. 타인만을 점유자라고 그러고, 지시를 받아 점유하는 사람은 무슨 보조자?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고 상대방도 될수 없다. 그냥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도 될수 없다. 그다음 이번 상속인은 주어. 자신의 점유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상속인은 무조건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러나 다만 상속인이 어디에다 동그라미 다섯 자 새로운 거는 하면은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둘째 줄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증권 가진다. 줄 치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만약에 직접이 빼앗겼을 때 간접은 그 제3자에게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에게 주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자신 원래 간접 자신에게 달라고 못한다. 근데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때 무슨 소? 비로소 자기. 여기 자기는 누구 자기? 간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점유하면 몇개 추정? 4개.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한 거.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타주어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점유하면 아까 몇개 추정? 5번 4개 소유사로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에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송에서 지면은 제소시부터 뭐다? 악의. 선의의 점유자라도 줄치고 뭐 패소 동그라미 소가 뭐된 때? 제기된 때부터 뭐 악의로 무슨 주 간주 동그라미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러면 자, 7번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끊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점유물을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히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차인이 자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때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차인 취득한 사실을 어떻게 한다? 입증. 누가 입증? 임차인이. 그래서 요거 만약에 소유자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행사하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 빨리 임차인이. 되겠습니까? 예, 좀 특이한 거고 그죠? 자, 여러분 악의 점유자는 나오면 누구의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과 자기가 만약에 수취했다 뭐하고 반환 이미 수취 동그라미 첫째 줄 수취 그 다음 뭐 소비 자 수취했다 소비했다 무조건 물어준다 근데 과실로 훼손 그것도 뭐 과실로 훼손 이것도 물어주고 자 이제 출제하지 수취 못한 과실 뭐 못한 과실 수취 못한 과실은 대가를 어떻게 한다? 보상. 근데 여러분, 악의인데, 없이, 과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는다. 그거 꼭 조심한다. 나머지는 다 물어줘야 된다. 자, 악인데, 과실 없이 수취 못했다 뭐 물어주지 않는다. 보상 의무 없다. 이런다. 그것만 조심. 무조건 그 외에는 악의일 때는 무조건 물어준다 그게 그 다음에 폭력 은비한 점유자는 악의와 마찬가지로 다루고 자 9번 때 끊고 점유자가 점유물 멀시는 순한테 악의는 그 손해 전부 배상하고 선의는 선의의 자주 무슨 이익 현존이
그 다음 타조인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뭐 모든 손해. 전부 같은 책임은 그 둘째 줄 뭐 전부 책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0번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필요비 산청할 수 있다. 자, 짱중요. 뭐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 사유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런가? 그 다음 11번. 무슨 비? 유익비, 계량. 계량 동그라미 유익비. 정가가 무슨 전? 현존. 누가, 자, 요거 조심해야 되죠. 누가 선택? 회복자 선택. 항상 회복자, 여기서는 회복자, 다른 데서는 소유자. 지출, 금액이나 증가의 상한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203조. 몇 조? 203조. 도둑놈에게도 인정한다. 필요비 유익비는 선의 악이 점점 모두에게 인정하고, 요거는 언제?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똑같다.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똑같다. 누구?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 받은 때,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짱 중요. 12번. 여러분,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주어. 즉 오직 침탈자에게 해서 이미 제3자, 선의 제3자에 가버렸다. 선의 제3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은 빼앗긴 날로부터 몇 년? 1년.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 재금이 손해배상 청구.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방해 재금은 ING 중에 있어야 된다. 방해 재금은 무슨 지 중에? ING 이미 종료가 됐다. 방해 재금 없다. 염려가 있을 때는 16번의 핵심 단어 또는 염려가 있을 때는 뭐 또는 이나 선택적으로 해야지 및 그리고 함께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그런 것 조심한다 전부 다 그지? 그 다음 17번 사기당한 경우 뺏겼습니까? 줬습니까? 줬지. 조심한다. 사기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간접점자 의사의 반환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고 그래서 점유물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없다. 17번 짱 중요. 그 다음에 18번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 줄치고 준점유 없다. 준점유는 점유하지 않는 재산권. 준점유는 뭐 하지 않은 재산권? 점유하지 않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거 이걸 준점유로 한다. 그럼 점유하는 재산에서는 무슨 점유 없다? 준점유 없다. 그런가? 그 다음에 소유권 상린관계는 소유 여러분 상린관계 주소가 어디냐면 소유권 안에 상린관계가 있다. 그럼 소유권 안에 상린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전세권도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상린관계는 뭐 소유권에 규정을 두고 지상권 전세권 준용하고 지역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지역권은 지역권 자체가 타인의 토지를 쓰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린관계 법률 규정 지역권은 계약. 가지 2번 나무가지. 나무가지 두 부류. 1차 무슨 청구? 제거 청구.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 뿌리는 무조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충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숫자 몇 미터 이상? 0.5미터 이상 이런 거리를 두지 않고 축소한 경우에는 자 짓고 있다. 변경 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몇 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거나 완공한 경우에는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2미터 이내 동그라미 창마루
2m 이내, 이내입니다. 장마루, 무선시설, 차면시설. 5번, 물, 저장할 지하시설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저구지 깊이의 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죠? 읽으면서 뭐 생각내야 되노? 어? 아니, 이거 읽으면, 이거 쭉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되냐고. 배운 거. 제발 배운 거. 이때까지 막 7개월, 8개월, 10개월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은 배운 거는 배운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뭐 생각해야 된다? 배운 걸 자꾸만 연결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60점 넘어간다. 근데 뭐 한 거는? 배운 거고, 여기서 시작하면 이거 또 50점이란 말이지. 뭐를 연결시켜야지? 배운 걸 연결시켜야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면, 배운 거는 거기서 배운 거 끝난 거고, 여기는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뭐 한 걸 가지고? 배운 걸 같이 여기 갖다 붙여야 된다. 자꾸만. 그게 그래야 추가된다고. 그럼 이런 거 생각나야지. 저구지는 깊이의 반. 어? 물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자, 7번 갑니다. 여러분 아까 점유 5개 있는데 4개 추정하죠.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째라노? 첫 번째, 자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그죠? 그래서 판명되지 않을 때는 뭐로 추정하고 자주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추정되므로 끊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여기에 와 이게 화냐 뭐 이 깁니까 짧습니까? 아니 기냐고 짧 지문이 기냐고 짧냐고 그래 와 긴 거 자꾸만 보라고 여러분은 막 시험 문제 나오면 긴 거 나오면은 오 길어요 하고 그 다음부터 시험을 못 치거든 근데 요즘은 전부 다 길게 나온다 막 긴 거 하다가 왼쪽에 있는 두 줄짜리 나오니까 쉽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긴 거 자꾸만 봐야 돼 긴 거 시험은 나를 위해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뭐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안다 그럼 뭐 합격 출제자가 요구하는데 떨어지려고 거기에 답했다 뭐한다 떨어지는 거지 길게 나온다고 길게 나왔을 때도 핵심 단어가 있다고 그럼 끊으러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8번 점유취득시효는 승진은 무슨적 취득이지만 원식 취득이지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원식 취득은 승질상 보존등기야지. 근데 보존등기하지 않고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기 물건에 대해서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된다. 부동산 일부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디 동그라미? 등기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부동산 일부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숫자 올랐다 점 무슨 거? 저번에 저 668번지가 100평이다. 668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40평 등기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 등기가 안 된다고. 등기만 되면 2차 점유는 되는데. 근데 40평 점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된다. 그 다음에 후에 끊고 11번. 여러분 후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후에 제3자의 처분한 경우 끊고 양수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12번 계속해야지. 뭐 후에 끊고 경우 끊고 임으로 끊고 자 완성 후에 소유자가 처분했다. 일단 양수인에게는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제 양수인 그럼 원소유자에게 주장하는데 원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무슨 행위? 불법 행위.
모르고 처분했을 때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많이 했잖아요. 그지? 자, 그럼 한 봅니다. 다시 후에 끊고 없음으로 끊고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의 채권 불법행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장하는 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입증까지 마친 후에 자 입증을 마쳤다. 원소유자 안다 모른다 안다 마친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끊고 알고 처분한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진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불법행위에 무슨 것 가담했다면 적극 가담하면 무효고 이럴 경우는 취득자가 대위하여 말소할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양수 알면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적극 가담 이런 말만 없으면은 알고 처분해도 또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그런 거. 그다음 13번 전에 끊고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처분한 경우 끊고 완성한 후에 완성 당시의 양수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전후 등기명인이 변경이 있을 때 자 등기명인이 변경하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동일 변경이 없는 경우 이런 말 하면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하기 위해서는 10년간 계속하여 하는데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선임 무과실로 뭐 점유인데 자 소유사로 평 자 일단 등기돼 있고 소유사로 평온 공연 선임 무과실로 점유인데 요거는 언제만 있으면 된다 점유 개시 시 항상 그다음 16번 짱 중요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임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게 아니고 뭐에 관한 거? 점유. 언제만 있으면 된다. 점유 개시 시. 전시요 기간을 통하여 계속될 필요는 없다. 그럼 점유하면 4개 추정, 선의까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호취득 주장하는 자, 시호취득 주장하는 자는 뭐? 점유자죠. 점유자는 뭐만 입증? 무과실을 입증. 그 다음 여러분 만약에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으로부터 매수했다. 근데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뭐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매도인의 등기부 소유 명인이 동일이라면 등기부의 기재가 유한 거로 믿고 매수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슨 과실? 무과실. 그 다음 점유기간과 등기간은 각각 10년간 계속되어야 하지만 쇼취득자 현재 점유자 명의로 10년간 계속 등기되어 있는 건 아니며 앞사람까지 모여서 합산하여 10년간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도 완성한다. 그 다음에 이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되는 거 이중보존등기. 그럼 이중보존등기는 먼저 된 게 뭐 유효 나중에 된 건 뭐 무효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 그게 20번 되겠습니까? 그 다음 21번 갑니다. 자 취득시효 효력은 주어 끊고 21번 주어 항상 길 때는 무조건 효력은 언제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한다. 그러면 점유한 때부터 자 있게 되니까 아직 등기 안 돼도 원소유자는 20년간 점유한 동안 그 사용료 내라 할 수 없다. 기간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대상이 되지 않다.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원소유자가 소유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 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땡 하고 나서 20년 땡 됐단 말이지. 땡 되고 나면 이제 정당한 점유자로 변하고 근데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처분하거나 하는 행위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러면 땡 하고 나서 등기하기 전까지는 점유자의 권리와 원소유자의 권리가 무슨 전 병전 이렇게 한다고 봐도 좋다 이게. 그 다음 또 어떻게 점유 기간 중에 또 원소유자가 한 것도 그대로 마다 유효. 어쨌든 땡 하고 나서 뭐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됐으면 원소유자는 그대로 권리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시효기간 중에 원소유자가 목적물에 법률행위 한 경우도 그대로 유효고 또 심지어는 땡 하고 나서 뭐 하기 전까지도 등기하기 전까지 행위한 것도 그대로 뭐다? 유효인데 모르고 했다.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알면서 했을 때는 불법행위. 그지?
그 다음 23번 국유 일반재산 잡종재산 취득시효가 되지만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24번 둘째 줄 임차인 등이 권원회에서 부속시킨 것 정당하게 갖다 붙인 것 어떻게 갖다 붙인 것 정당하게 갖다 붙이고 어디다 동그라미 독립성 하면 무슨 차이 임차인 그 다음 뭐 25번 26번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27번 이런 건 민법 등기법 여러분 공유자는 공유의 등기 외에 공유자 갑을병 지분의 등기 숫자 무슨 자 숫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다 어디에 등기법에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약 숫자 지분 기재 안 해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이게. 공유자가 공유등기를 하고 있더라도 지분등기 하지 않으면 민법은 균등한 것으로 어떻게 하고? 다려주고 실제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실제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 돼 있어야? 등기, 숫자. 공유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줄친다? 지분 비율로 공유자 수로 뭐 하면 이렇게 하면 나오거나 균등하게 이렇게 나오면 OXX 공유자는 그 전부를 지분을 어디에 미칩니까? 점체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 특히 여러분 수익 세 개 무조건 중요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중요한 판례인데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갑을병 3명이 있는데 3번에서 여러분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누가 침탈?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각 공유자는 무슨 공유자는? 각 공유자는 뭐에 관계없이 지분에 관계없이 지분 어디에 미치니까 전체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요 갑을병인데 요거 5월 21일 날 전원 합의체 판결이다 대법관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로 기존 판례 변경 전원 합의체 판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있는데 요 기존 판례를 뭐 했다 변경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3분의 1 있다고 원래는 여러분 사용 어떻게 사용해야 되노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쓸 수 없고 또 과반수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동의도 없고 과반수도 아닌데 만약에 독점적으로 쓴다 배타적으로 쓰면은 종전에는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지분에 관계없이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변경됐다는 거지 기존은 그렇게 했는데 5월 20일 판례가 어떻게 나냐면 요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전부인데 여기는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이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과는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몇 분의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는 못한다는 거지.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정상적인 거로 사용해라. 무슨 적으로 사용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라. 하는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일종의 무슨 제거? 방해 제거지. 무슨 제거? 방해 제거.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고 계속 그렇게 안 하면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 만큼인데 중요한 거는 3분의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청구는 못한다 하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종전에는 돌려달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려달라 할 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비율에 따라 무슨 돈으로 공동으로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돈으로 공동으로 함께 우리하고 함께 쓰고 너 혼자 독점적으로 쓰지 마라 하는 일종의 무슨 제거 방위 제거 물권적 청구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무슨 청구는 안 된다 왜 몇 분의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무슨 부 전부 꼭 기억한다 그거 종전에는 돌려달라 했지만 지금은 돌려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게 그 다음 30번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었지만 관리 이용 계량은 무슨 과반수 지분 과반 관리는 그 다음 공유물을 변경 물 변경은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관리 비용 무슨 비용? 관리 비용. 무슨 비율? 지분 비율. 근데 공유자가 이 의무 이행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비용을 계속 몇 년 이상 안 되고 있다. 1년 이상 안 되고 있다. 뭐 그럼 팔고 지분 넘기고 너 나가라. 1년 이상 지체한 공유자 있을 때 끊고 다른 공유자는 상당 가액으로 지분 매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물 처분. 여러분 지분의 처분은 여러분 지분의 처분, 공유 지분의 처분과 물 처분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지분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물 처분은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그러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33번은 공유자 사이에 야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고 있고 절대로 지분 넘기지 말자 하는 약정 그대로 뭐다? 효지만 그는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야 지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자 했는데 넘겼다 그대로 뭐다 효고 배신자 이렇게 된다고 무슨 자 배신자 넘겼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34번 잔리입니다 공유자 1인이 물건 전부를 타인에게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지분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을 권리한 게 매매.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다? 유효. 매매 계약 그대로 유효.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그대로 뭐? 유효고. 초과한 부분만 타인의 권리를 매매해서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나누자 하면은 전원이 분할에 참여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왜? 형성권이기 때문에. 방법은 뭐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 아까 끝까지 갔다 판결 받았다 형성권 뭐 없이 등기 없이 나누자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약속 지키지 않았다 이행 청구 맞습니까? 예. 그 밑에 나오죠. 협의가 이루어진 때 협의가 이루어진 때 하면 그때 약속 안 지키면 무슨 청구 나와야지 이행 청구 나와야지 분할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나누었다. 상대방의 물건에 대해서 서로가 뭐 진다. 책임진다. 그 다음 38번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3자한테 이렇게 제3자가 침해했을 때 권리 행사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자기 지분권 다시 뭐 지분권 무슨 독으로 단독으로 공유관계 하면 전원의 이름으로 해. 그래서 제3자에게 소송하거나 확인할 때 지분권을 가지고 확인하는 경우는 무슨 도구로? 단독으로. 공유관계 하면 뭐? 전원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38번 핵심 단어 지분권. 38번 무슨 건? 지분권 제3자에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지분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는 둘째 줄 무슨 도구로? 단독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9번 가서
제3자에 대해서 공유관계, 동그라미. 무슨 관계? 공유관계. 공유관계 하면은 뭐다? 전원이 함께, 무조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지분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는 뭐, 자기 이름으로, 단독으로. 공유관계 하면 전원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존행위는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해야지. 갑이 을의 이름으로 단독으로 하면, 아, 을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 하면 OX, X. 그러면 그건 타인의 권리 행사. 그거 조심한다. 제3자 지분, 갑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해서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 이런 말을 하면 OX, X.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 하면 그거는 뭐 타인의 권리 행사. 그런 거 조심한다. 그지? 문제풀이 할 때 했잖아요. 그지? 그 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핵심 단어. 특정. 뭐하여? 특정하여 각각 매수하였으나 분필의 어려움 때문에 내부적으로 각자 특정 매수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 공유 등기한 경우. 자, 각각 매수하고 공유 지분 등기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다? 별도. 근데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공유다. 제3자의 관계에서는 공유고. 그럼 이런 경우는 뭐? 4번 갑니다. 공유관계를 해소할 때 이건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분할 청구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죠? 그런 거 조심. 그 다음에 여러분 41번 짱 종료. 잘 됩니다. 신탁법 동그라미. 수탁자가 수인 합유. 그 다음 42번.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 자. 그래? 물 처분 변경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되고? 동의. 합의에서는 지분 인정하는데 지분 처분, 43번 짱 중요. 지분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도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44번 합의에서는 나누자 있다 없다?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아닌가? 합의는 조합. 합의와 하면 조합 아니면 신탁법 두 개가 나와야 된다. 합의와 하면 조합 아니면 무슨 법? 신탁법 나와야 되고, 총유물에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보존 각자 아니다. 총유에서는 보존은 무슨 총의 결의? 자원총의 결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용익물권. 무슨 물권? 용익물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갑니다. 자, 1번은 뭡니까? 법정지상권 305조. 동일한 1, 뭐, 동일. 2, 무슨 건? 전세권 설정 후. 그럼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동일했다가 바뀌었다?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 하는 거, 요 전세권자 잘 나온다. 근데 305조의 법정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전세권 설정자지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전세권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 전세권이 소멸하면서 법정지상권도 소멸하고 건물은 뭐한다? 철거. 그 다음에 305조와 366조는 강행규정. 배제하는 당사 특약은 무효. 그 다음에 자, 동일인에게 기소한 경우 권고 3번 저당권 설정 후 하면은 몇 조다? 실행으로 달라지면 몇 조? 366조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4번 366조는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 있고 동일해야 되고. 근데 5번 설정 후 설정자가,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죠. 설정자가 축조하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경우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가 신축하고 그 다음에 바뀌었다 이런 말 없으면 동일하다는 거지.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근데 반드시 일괄 경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누가 선택한다? 저당권자. 그럼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은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그럼 설정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동일인에게 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증 끊고, 그 다음에 매매 정려 기타 원인으로 하면 이건 관습법이지. 기타 원인으로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무슨 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게 관습법상 뭐 안 된다? 인정된다. 그 다음 8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라야 하고 따라서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지. 그럼 법정상권 될 수 없고. 9번 짱중요. 건물 자 앞에 생략됐다. 동일한 상태에서 9번 앞에 생략됐다. 뭐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죠. 근데 건물을 위해 따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쓰지 않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법정 지상권을 뭐한 거? 포기하고 임대차로 쓰겠다. 그 다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항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양도인을 모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의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를 양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한편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 대해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무슨 하장? 적반하장.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권리자를 상대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요 10번은 지금 제목 붙이면 뭐고 법정 지상권자가 무슨 지상권자가 법정에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해도 일단 그대로 효력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그 다음에 양수인은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해 줄 것을 청구하고 난 뒤에 이전 이런 거고 그죠?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 청구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생략되어 있지만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지? 하고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양수인. 뭐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생략되어 있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보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기간. 그러면 만료 소멸.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매수 하면 몇 번 등기해야 되노? 근데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하면 결론은 법정상권 무조건 승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런 거 잘 내고. 그 다음 12번 만료 소멸. 뭐? 만료 소멸. 무슨 존? 현존 하면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면은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무슨 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도 이번에 계약갱신요구권 생겨났잖아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일종의 그건 무슨 권이고? 형성권이지. 요구하면은 일단 몇 년간 보장되니까 4년 보장되니까 일종의 무슨 권? 임대인은 거절 못하잖아요.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거 8개 사유 빼고 9개지 9개. 상가하고 비슷하다고. 상가는 몇 개인데? 8개. 주택은 몇 개? 9개. 주택은 한 개 더 추가됐다고. 누가? 임대인이 직접 뭐 거주하거나 안 가면 임대인이 직계 좀비 속이 거주하는 경우는 뭐 거절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나머지 8개는 상가하고 똑같다고.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거절. 거절하면 뭐 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진료, 그래서 지료 체납으로 설정자 지상권을 소멸 청구한 경우
무슨 반? 위반. 소멸한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위반한 경우는 매수 청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5번 짱 중요. 요 지상권의 처분이란다, 이게. 무슨 권의 처분?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 토지 임대할 수 있는 바, 이런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금지한다는 약정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여러분 15, 16 이거 보면 지상권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해도 좋다. 그 다음 존속기간 및 효력 소멸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과 따라서 이에 위반된 계약으로 누구에게 불리한 것? 지상권자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 일반 지상권은 여러분 그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뿐만 아니라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도 설정할 수 있으나 무슨 지상권은? 구분 지상권은 수목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그지? 그 다음 17, 18은 구분 지상권이지. 이미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그럼 제3자가 토지 사용권 줄치고,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토지에 있다고. 있어도 그 사람의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다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권? 지역권. 잠깐 쉬었다가.